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급 한파추위가 몰렸다고 하네요. 추위 하면은 대부분 싫어하고 움츠러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효과적으로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관악산에 올라갔는데요.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26도나 되었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들은 추위를 타지 않고 잘 울고 저 역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척추 흔들어 업을 한 5분 정도 하고 하단전에 기를 모으는 축기법을 좀 했더니 몸이 따뜻해지고 체온도 올라 그런대로 즐길만 했습니다. 뜸모를 일으키는 티벳 스님들이나 얼음 인간으로 알려진 임호프 등은 기온이 무려 영하 20도 이하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옷을 밝아 벗은 채 무려 24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추위를 잘 극복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보세요. 추위를 잘 극복하는 핵심 비결은 체내의 산소량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체질은 알칼리성 체질과 산성 체질로 나누는데요. 산성 체질은 체내에 독소가 많아 산소가 부족하고 알칼리성 체질은 체내 산소가 많기 때문에 질병의 저항력 또한 높다고 합니다. 대부분 암 환자들은 산소가 부족한 산성 체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추위를 좀 많이 타신 분들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소개한 바와 같이 체내 산소를 급격히 증대시키는 방법은 척추 흔들어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척추를 앞뒤로 흔들면서 깊은 호흡을 20, 30번 흔들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체내의 산소가 급격히 증대돼서 누구나 쉽게 알칼리성 체질로 변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따라서 쉽게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체질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척추 흔들 호흡과 병행해서 하단전에 불을 일으키는 축기법을 생활해 주시고 또한 매일 아침 냉수 사후를 하거나 주기적으로 햇빛을 쬐서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갈색 지방세포가 많아진다면 추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혹한기 잘 극복하시고 건강하고 충만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